작가님은 그 양쪽 다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약간 고부 갈등에 영향을 줬나요? 처음에는 고부 갈등의 영향이 있을 뻔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계속 세뇌를 시켰죠. 처음에 세뇌를 시키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엄마는 내가 선택한 사람을 좀 사랑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물론 어떻게 보면 저의 일방적인 어머니에 대한 감정의 폭력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엄마는 이 사람 무조건 좀 사랑해 줘라 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도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렇겠지만 품성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가지고 저희 아내를 제 사주팔자를 볼 때만 그랬지. 이내 받아들이고 이내 내 식구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코로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는 뭐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해가지고 같이 그 동유럽 여행도 집사람하고 저희 아내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전화하면 보통 한 30분, 1시간 잡고 있거든요. 예, 둘이서 그냥 깔깔 웃으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진짜 오래된 동무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 보면서 되게 좀 흐뭇하죠. 작가님이 처신을 잘하셨네요. 제가 처신을 잘했다기보다는 두 사람의 품성이, 두 사람의 품성이 너무 뛰어나지 않나. 예, 훌륭한 사람들이지 않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사실 죽잖아요. 예.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부부간에 이제 함께 죽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예. 부부간에 함께 죽음을 떠올리면 이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 아내는 죽음을 떠올려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이제 인도 20대 때한 20개국 정도 배낭여행을 하면서 인도 네팔만 한 1년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인도 바라나시 갠지스 강에서 이제 시체 타는 것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20대 때 죽음을 많이 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요즘도 살면서 그 삶과 죽음에 대한 책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하는데 사람이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나 다 하는 게 후회라고 그쵸, 합니다. 후회. 예, 후회인데 부부가 함께 죽음을 떠올리고 그리고 먼저 제 책의 마지막 곡지에도 나와 있지만 아내가 먼저 죽었을 때 남편이 쓰는 편지, 내가 먼저 죽을 때 남기는 유서, 예, 그런 것들을 써 보면서. 내가 지금 죽음에 임박해 있다. 그리고 아내의 죽음에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할때 드는 많은 생각들과 후회들, 그거를 타임슬립이라고 하죠. 몇십 년 후로 갔다가 그 시점에서 그걸 생각해 보고 다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오면, 아, 그때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후회를 조금 덜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유서는 써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예, 그렇게 하면 살면서 조금 후회를 덜하면서 살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 유서를 써보신 건가요? 예, 저는 유서도 써봤고 제 책의 마지막 곡지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유서도 써봤고 아내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먼저 죽을 때 제가 먼저 죽을 때 그 바꿔가지고 그렇게 편지도 다 써봤고 예, 죽음에 대한 글도 써봤고. 예, 뭐 다양한 경험들을 써보고 나니까 했습니다. 좀 마음이나 감정이 당연하죠. 어떻게 예, 변하나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고 나서 부부의 품격을 쓰고 나서 사실 제 삶이 되게 피곤해졌습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쓰면 저자와 책은 닮아가거든요. 그쵸. 사실 저는 그다지 품격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되게 좀 내추럴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쓰고 보니까 책 제목을 짚고 이렇게 부부의 품격이라고 짚고 어디 가서도 계속 아이고 오늘 참 품격 있는 하루 되십시오. 아우 부부가 품격이 있으십니다. 아 음식이 품격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제가 품격 있게 살아야 될것 같고 뭔가 이게 내추럴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책을 계속 읽고 강의도 하고 이제 요런 이제 인터뷰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계속 리마인드를 해보면 내가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최소 품격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다 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쓴 책인데 내가 조금 더이 책에 맞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니까
점점 제 말과 행동과 생활이 품격 있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닌데 좀 내추럴한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제 삶이 좀 되게 좀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목을 그냥 부부의 내추럴이라고 지을 걸 그랬나? 예. 하면서. 예. 그럼 쓰신 유서를 아내분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예. 읽어봤죠. 읽어보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솔직히 책을 읽어보고 나서 저한테 딱히 별다른 코멘트를 안 했습니다. 예, 안 하고 그냥 아, 잘 썼다고 고생하셨다고 예, 그 이야기만 하고 서로 이제 존칭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썼다고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만 하고 뭐 유서에 대해서라든지 딱히 어떤 꼭지에 대해 가지고 어떤 목차에 대해서 딱히 무슨 코멘트는 별다르게 안 하고 그러고 제가 책을 그다 쓰기 전에 중간중간에 이제 아내한테 원고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하는 것처럼 그 말하지 않아도 그냥 서로 이렇게 눈빛으로 평소에 나누는 대화로 그런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유서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부부간이 지금 계속 존칭,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애초 정말 원칙인가요? 아니면은? 저는 제 기억으로는 결혼을 하고부터 제가 여보 우리 존칭 씁시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존칭을 쓰시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존칭을 쓰시는데 그걸 보니까 혹시 그러면 존칭을 쓰게 되면 결혼을 하고 싸울 일이 있더라도 크게 안 싸우게 되고 뭔가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존칭을 썼다고 하는데 저희 아내는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존칭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물론 이 배경에는 저희 아내가 저보다 2살 연상이라서 그런 그렇죠. 것들도 분명히 상사니까 또. 상사기도 하죠. 근데 나이가 남녀간에 나이가 10살이건 20살이건 30살 차이 나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이는 상관이 없게 그쵸, 됩니다. 그쵸, 그쵸. 똑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저보다 2살 누나라는 그런 게좀 있었을지도 모르겠고 사실 누가 먼저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사실 저를 조금 제가 좀 잔소리를 이렇게 툭툭 하는 저를 조금 억누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그 약간 이제 뭐 부부가 존칭이 쓴다는 게 존중의 의미가 강하긴 하지만 또 이게 좀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습관입니다. 아까 매일 포옹하고 입 맞추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습관이라 가지고 나중에 말을 하다 보면 이게 뭐 존칭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리고 뭐100% 존칭을 쓰는 건 아니죠. 거의 존칭을 쓰지만 뭐 여보 잠시 와봐요 할 때도 있지만 여보 빨리 좀 빨리 와봐 하면서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잘 섞어서 섞어서. 알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때, 아, 결혼이라는 걸 이제 누구랑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그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좀이 책을 쭉 읽었거든요.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어떤 말들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도 참 좋다. 요새는 뭐 골드싱글이라고도 그쵸, 하고, 혼자서 뭐 애완동물도 키우고 아니면 혼자서 살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삶의 여유로움, 자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이가 들면 부모님은 우리보다 평균적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자식도 나이가 들면 집을 떠나기 마련인데, 그러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등 긁어주고 물한잔 떠줄 수 있는 사람은 남편하고 아내밖에 없다 그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 인자가 이렇게 서로 기대서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은 누구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그렇게 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사람은 누구나 의지할 곳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의지할 곳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나 혼자다, 독고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정말 인생 선배님들에 비하면 얼마 살지 않은 후배고 그리고 결혼 생활도 얼마 하지 않은 19년 정도밖에 하지 않은 인생의 후배지만 근데 살면 살수록 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최고봉에는 그게 부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끼리 아무리 친해도 가끔 만나니까 좋고 뭐 그쵸.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가끔 만나니까 좋지 그쵸. 같이 살면서 정작 깊은 속내를 나누면서 의지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가끔 만나서 위안은 될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예비 부부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해보지 않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다. 제일 좋은 거는 해보고
해보고도 실패하지 않고 해보고 조금씩 맞춰가지고 좋은 결론까지 결말까지 가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혼을 해보지 하고 혼자 사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해봤으니까 결혼이란 것도 한번 해보고 같이 살면서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한번 느끼면서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혼하지 않으신 분은 작가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을 하고 신뢰할 수 있고 배울 점이 있는 있고. 사람 이런 사람과 하면 좋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미 결혼을 좀 하신 분한테는 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결혼하신 분들은 뭐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뭐 서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꼭 그 아까 우리 피디님과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서로한테 보내는 그 유서 그런 것도 한번 써 보시고 속내를 터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되게 좀 교감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같이 산다고는 하지만 부부가 우리가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집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냥 여보 다녀왔어요 하고 밥 먹어요 하고 씻고 들어가서 뭐 TV 보거나 유튜브 하거나 침대 누워서 책 보거나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거실이나 식탁이나 침대나 어디가 됐던 공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둘러 앉아가지고 자녀들 있다면 같이 아니면 부부들 간의 시간을 따로 가지든 서로 좀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아, 내 생각은 이랬고 내 기분은 어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깊은 교감을 통해서 서로의 삶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참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지금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책의 한 꼭지 중에 들어간 내용인데 모르면 아내에게 물어라 이런 꼭지가 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만났던 저보다 한 열 몇 살 많은 선배님이 저한테 야 석현아 네가 살아가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부인한테 물어봐라 그러면 제일 좋은 현명한 대답을 해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망하면 우리 가족이 망하는 거고 아내도 망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지면 거기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신경이 예민해질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일 좋은 솔루션은 아내가 해결을 해줄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을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며 살면서 항상 고민이 있을 때는 아내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고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 거는 당연히 아내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부인은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은 부인에게 물어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 가지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계속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물어보게 되려면 진짜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뭐 비밀도 없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끝으로 구독자분들께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성장 읽기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읽는 채널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일단 뭐 성장 읽기라는 채널을 보고 들어왔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부의 품격이라는 책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좀 품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새 보면 말도 행동도 뭐 너무 좀 저질스럽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가져야 할 그런 최소한의 품격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또 나를 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품격 있는 부부 생활을 넘어서서 품격 있는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